안녕하세요, 이분 범케 토크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더니, 자, 조금 몸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진지한 남자만큼 섹시한 남자는 없는 것 같다. 진지한 남자는 섹시하다. 여자한테 그 진지한 남자는 섹시하게 또 보이나 봐요. 그리고 또 매너. 매너 하면 또 남자, 매너, 여자들이 또 꼴가닥 넘어가죠. 매너. 아, 매너 어디 가나 매너. 자, 차를 타도 문 열어주면 매너. 그 배려하는 거. 차가 끼익 하고 섰는데 다 손을 쫙 뻗쳐가지고 여자 딱 막아줘. 또 섹시하지. 배려 죽이는 거야 남자. 섹시함에 차, 여자들 그런 거에 꼴가닥 합니다. 여러분, 남자 차, 진지한 남자만큼, 그리고 아,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도 진지하게 하고 되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와닿게, 가슴에 와닿게 하고, 자, 말을 한마디를 해드려도, 자, 명언처럼 해. 이 남자 너무 섹시하다 속으로 생각해. 그런 남자 주변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요즘. 그런 남자 만나기가 또 하늘의 별따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섯 가지, 열 가지 중에, 자, 그 중에 제가 말한 것 중에도 그런 것 정도의 매너가 있으면 괜찮은 남자입니다. 섹시한 거죠. 진지하고 여자분한테 진지하게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식당을 가더라도 문 먼저 열어주고 나올 때도 배려해서 문 먼저 열고 기다리고 아 진지하게 섹시하죠. 섹시하지 남자. 매너 좋고 뭐 그 정도면은 뭐 캡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자분들 근데 또 결혼하면 싹 달라진단 말이지. 언제 그랬냐듯이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집에 앉아서 여자분도 마찬가지래요. 그래가지고요 충청도 버전으로 자기야 이렇게 했는데 됐다 막 문 닫아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완전히 없어져. 여자들도 아 그런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자들은 또 가정생활이 편합니다. 좋은 여자도 많고 좋은 남자도 많지만 일단은 진지한 남자가 섹시하다. 여러분 이만 1분 범계 토크쇼에서 일러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여성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만 끝.